2019년 9월 22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추가 정보 세 번째 그리고 8차 사건 정액 비영 이야기. 블루레이님께서 알려주신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춘재가 교도소에 있을 때 본가에 있는 가족에게 자기 물건과 장판까지 다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오나지가 한 가지다. 교도소나 군대 같은 행동 제약이 있는 곳에서 가족 보고 집에 있는 물건을 태워달라, 없애달라는 증거를 없애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춘재가 물건까지는 그 이해를 하겠는데 장판까지 다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이코패스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증거물을 없애달라고 가족에게 부탁을 했죠.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범인은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티어가 상위 레벨 사이코패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이춘재의 아들 28세는 노모가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에 의하면 면회가 초기에는 가족 면회가 왔지만 요 근래에는 전혀 안 오고 있다. 그리고 이춘재의 학창 시절 부분에서 추가 정보가 있는데 이춘재의 동창생들은 이춘재가 영리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상위 20%만 갈수 있는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이춘재는 집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는 한 전기 공장에 취직을 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사이코패스 사건들이랑 약간 비슷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의외로 좌절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지역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3차 사건 현장이 이춘재가 일하던 전기 공장과 걸어서 15분이었다. 그리고 1차 사건 현장이 이춘재가 일하던 전기 공장과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그리고 2차 사건과 6차 사건 현장은 이춘재의 집 근처였다. 이 부분이 경찰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댓글이 살벌합니다. 경찰이 비난을 안 받는 방법은 범인이 O형이거나 B형 두 명일 때 아니면 이춘재의 진술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술을 받기가 이제 쉽진 않겠죠. 지금은 이춘재가 호기심 때문에 만나주는데 진술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을 할것 같다. 1번. 아니다. 진술? 이춘재 안 한다. 얘가 24년 동안 깜빵에 있었던 놈인데. 안 한다. 2번. 이 일을 어찌할꼬, 경찰분들. 그리고 군대 제대 정보가 나왔는데요. 1차 사건이 벌어진 1986년 9월 15일은 이춘재가 이미 23살로 이미 제대한 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군대 갔다 온 기간이다. 아니면 나이가 측정이 다안 돼가지고 좀 나이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1년 5개월, 뭐 2년 3개월이 이제 군대를 갔을 것이다라고 했던 기존의 주장들은 기존의 가설들은 모두 파괴가 되었다. 교도소 내 생활에 대해서 추가 정보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은 1급 모범수에서 떨어지는 결격 사유가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을 두고도 이제 음란 사진을 보관을 했다. 성 도착증이 있다. 그리고 이춘재의 출소 계획이 정보가 나왔습니다. 무기수라도 24년에서 28년이면 가석방으로 출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춘재는 24년 복역을 했기 때문에 한 4년 후 출소를 희망한 듯하다. TV 뉴스랑
신문, 교도소 밖의 상황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면회를 오는 스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BTK 연쇄살인범이 미국 교도소에서 트럼프 욕을 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미국 대통령을 보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면회를 온 스님에게 출소를 하면은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스님 집에 주민등록 주소를 올려놓고 싶다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근래에 면회를 안 오니 스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 처제 사건에서의 추가 정보는 작은 형부는 얼굴이 범벅이 되도록 이제 콧물 눈물 흘리고 울고 있었는데 큰 형부인 이춘재는 덤덤했다. 멍청한 거죠. 연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이춘재는 자백하는데 48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다. 빨리 자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의외로 후진 놈이에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늘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말을 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되었고, 열등 의식에 의한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인터뷰가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어떠한 열등 의식이 있었는지를 좀 힌트를 줘야 되는데, 아, 그 부분이 없다. 열등의식. 어떠한 열등의식이었을까? 이게 여자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학업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신 상태가, 비닐봉지로 꽁꽁 싸여서 스타킹으로 피한 방울 안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베개 피로 그걸 딱 싸놓았다. 감식 직원이랑 수사관장이 시신을 처음 보고 아주 범인은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 즉, 매우 잔인했던 얘기죠.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피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눈, 코, 입, 귀에서 이제 체액들이 흘러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봉지를 씌우고 스타킹으로 꽁꽁 묶었다. 저는 이 부분을 봉지를 씌운 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라서 죄책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신을 유기할 때 이동을 할때 피라든지 체액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꽁꽁 싸맸다. 또 추리가 틀린 거죠, 제가. 그리고 1994년도 그 이춘재를 검거했던 형사가 당시 공개되었던 몽타주와 이춘재의 실제 외모는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중구난방이죠. 담당 형사는 아유, 차이가 있다. 뭐 가족들은, 뭐 주변 인물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은 너무 닮았다. 그런데 닮았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 만약에 이건, 이것도 가설인데요. 94년도에 검거가 되었을 때 미국처럼 이춘재의 얼굴이 머그샷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검거되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부분에서도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이춘재는 5차 사건 직후인 87년도, 그리고 88년도에서 90년도, 91년 이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선상에 세 번이나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사선상에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왜? 아니, 한 동네 남잔데 그 동네에서 사건이 나오고, 젊은 남자가 대체 몇이나 된다고 수사선상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려져 있었는데도 6차 사건, 7차 사건, 8차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났다. 이춘재는 용의선상으로 올라갔는데도 범행을 연타를 때려버렸다. 그리고 이춘재는 8차 사건 이후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이 되는데, 여기서 8차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그 8차 사건, 김양 사건이 아니라 10건으로 봤을 때의 8차 사건입니다. 모방 범죄로 범인이 검거된 사건. 범인은 22살의 경운기 수리공이었죠. 8차 사건은 사건 발생 저기 1년 후인 89년 7월 달에 범인이 검거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춘재가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8차 사건도 범인이 혈액형이 B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춘재는 혈액형이 O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의선상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다.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8차 범인과 다르다는 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다르죠. 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또 나왔는데요. DNA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8차, 7차 사건은 속옷에서 이춘재의 땀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리고 5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유리품에서 이춘재의 체액이 발견되었다. 8차 사건에서 땀이 발견되었다. 어저께 복돌이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8차 사건이 이춘재가 27살 때 범행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잔혹함의 그 절정판. 피해자가 김 모양으로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14살. 근데 이 여학생의 교복 상의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는데, 혈액형이 B형이다. 그런데 이번 재감정에서 여자아이의 속옷에서 이춘재의 DNA 땀이 발견이 되었다. 그런데 이춘재는 O형이다. 정액은 B형이고 저기 땀은 O형이다. 중학교 1학년생 여학생에게 두 명의 남자의 흔적이 이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강력한 난관에 부딪혔다. 전에는 이춘재의 정액이 발견된 줄 알았는데 정액이 아니라 땀이다. 또 이제 정액이랑 또 땀이랑은 또 사건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가설로는 1번 범인은 B형 O형 두 명이다. 두 번째, 피해 아이의 혈액형을 지금 몰라요. 혈액형은 모르지만 B형으로 추정을 했을 때 이춘재의 O형과 B형이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B형으로 검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발견된 B형에 이춘재의 DNA도 뒤섞여 있다. 세 번째, 이춘재가 다른 사람의 정액을 고의로 묻혀놨다. 뭐 사창가가 가지고 휴지통에 있던 그 콘돔에 있던 정액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수원역 화장실에서 자유했던 그런 정액 같은 거를 이제 구에다가 고의로 이제 묻혀놨다.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시골 그 남자애들이 좀 지저분하게 좀 많이 놀고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요. 태백에 갔다가 태백애들 노는 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4차 사건이니까 네 번째. 사건 현장 유류품을 수거하던 누군가의 손에 묻어있던 정액이 묻었다. 유류품 수거하다가 손에 묻어있던 묻었다. 뭐 경찰도 자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국과수에서 검사 중에 오염이 되었다.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2004년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에서 국과수 직원의 유전자랑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증거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액이. 그래서 이제는 수사가 할수 없는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다. 왜 거기에 국과수 직원의 DNA가 섞였을까? 희한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피해 여자아이의 가족들 중 누군가의 것이다. 이 아빠나 삼촌이나 뭐 오빠들 이렇게 팬티 같은 게 묻어있던 정액이 뭐 이렇게 빨래하려고 옷에 묻거나 이제 아니면 옷을 이렇게 같이 걸다가 그 정액이 미세하게 묻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6차 사건 피해 여성 운동복 점퍼에서 정액이 나왔거든요. A형?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 것이었습니다. 즉, 6차 사건에서 나온 정액을 남편 정액이랑 당시 경찰이 비교해 봤단 얘긴데 A형. 근데 김양한테 나온 이 정액을 가족들이랑 비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혹시 B형이라서 이제 아 이놈은 범인이라고 단정 지어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가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가설을 추가하실 분은 이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액이 발견된 그 B형 정액이 질 내에서는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질 내에서는 정액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 이 범인이 괴롭히고 자위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액이 발견된 것은 교복 윗옷에서 이제 정액이 검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복 윗옷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윗옷. 마이? 교복 마이지 않을까? 그럼 교복 마이라 그러면 교복 마이라고 쓰지 왜 윗옷이라고 했을까? 왜냐면 브라우스로 꼬아가지고 목을 졸라 죽였거든요. 거기서 정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록이 윗옷이 마이인지 이제 브라우스인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정액도 처음에는 이제 발견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국과수 수사원이 강간 사건인데 정액이 발견이 되지가 않자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감정을 하자 해갖고 다시 한번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40일 만에 정액이 발견이 되었는데 B형이었다. 아 이거 참 이제 어려운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는 8차 사건을 제가 이제 사건 파일을 보고 이제 사건 파일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건 파일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건을 묘사한 부분을 이제 싫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추리를 하려면은 진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제 계속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이코패스 이춘재다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가설 1 7차 사건 하고 이제 2년 3개월 동안 이제 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때가 왔어. 평소에 이 지역에 자주 지나가면서 이제 트롤링을 했는데 그 속재 공장 뒤에 오솔길 낮에 인적도 없고 사람 통행도 없는 길인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 오솔길이 좋은 점이 동네 여자애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거를 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몇번 봤지. 이 오솔길에서 일을 하면 쉽게 풀릴 것 같아. 오솔길로 가자.
애들 학교 시간에 맞추려면 좀 일찍 나가야겠지? 4시 한 반쯤 나갔자. 2년 3개월 만에 하려니까 긴장이 좀 되네. 스릴도 있고. 그동안 상상만 했던 걸 마음껏 풀고 싶다. 그래서 병점 지하차도에 도착을 했어. 병점 지하차도 부근에 서 있는데, 지하차도 건너편에 멀리 여자 애들 둘이 걸어오네. 잽싸게 오솔길로 가가지고 숨어 있었지. 저둘중 하나는 걸릴 거야. 걸리겠지. 멀리서 보니까 지하차도 앞에서 여자아이 둘이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고 한아이가 오솔길 쪽으로 오네. 좋아. 이거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이를 뒤에서 몰래 덮치려고 했는데 아이한테 걸렸네.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나버리네.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잽싸게 쫓아가갖고 여자아이의 정수리를 후려쳐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지. 그래서 아이 정수리에 타박상이 난 거야. 감히 나한테 도망가려고 해? 그때 나는 화가 많이 났어. 애가 겁을 잔뜩 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흉기로 입혀가지고 일하기 좋은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지. 2년 3개월 만에 한 짓인데 14살짜리를 그냥 보내줄 순 없지. 나는 여자애한테 말했어. 옷 벗어. 아이가 겁먹었는데 옷을 벗더라고. 왜? 내가 칼을 들이댔거든. 아이가 옷을 다 벗자 내가 브래지어로 입에 꾸겨 넣었지. 혹시 소리를 질까봐. 군대에서 배운 거야. 그리고 교복마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엎드려 누우라고 명령을 했어. 그 다음에 양손을 뒤로 하라 그랬지. 그리고 나서 벗겨놓은 스타킹 하나로 결박을 해가지고 두 손을 매듭을 졌지. 어떤 매듭을 졌냐고? 내가 어려서 농사 짓는 것을 도왔거든. 그때 쓰는 매듭이 있어. 그리고 후배로 강간을 했지. 손이 뒤로 묶여 있었잖아. 손이 뒤로 묶여 있어서 앞으로는 못해. 내가 1차 사건 나기 전에 7건의 강간 사건을 벌렸거든. 그때도 종종 후배로 강간을 했거든. 근데 왜 진례에서 정액이 음성이냐고? 난 콘돔을 꼈거든. 그리고 나서 사정한 다음 난 항상 그렇듯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1차 사건 빼고는 대부분 사건 현장은 모두 소지품을 정리를 했지. 정리를 해야 흔적이 안 남거든. 난 잡히고 싶은 마음이 눈곱 많지도 없거든. 아이는 뒤로 누워 있었고, 나는 스타킹이랑 블라우스를 꼬아서 뒤에서 목을 졸랐지. 그 미국의 그 BTK 친구는 정면에서 고문하면서 목을 졸르면서 그걸 갖다가 보면서 즐겼다는데, 나는 정면에서 목을 조르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항상 뒤에서 했어. 이 부분은 호순이랑 비슷하지. 그 다음 시간도 여유 있고 해서 아이 가방을 뒤져가지고 이것저것 꺼냈지. 뭐 가져갈 게 있나 해서. 그리고 운부에다가 볼펜이랑 수저랑 포크를 집어넣었어. 왜 집어넣냐고? 2년이 도망가서 기분이 나빴거든. 미국의 BTK 그 친구도 11살짜리 그 여자애 살려달라고 했다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11살짜리 여자를 교수용 시켰잖아. 나랑 방법은 틀린데 비슷한 감정이야. 그리고 도르코 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도르코 칼로 여자의 양쪽 가슴을 19번을 그어버렸지. 우측에 3번, 좌측에 3번, 좌측에 16번. 왠지 알아? 여자애가 우측으로 누워있었거든. 그래서 우측 가슴은 긁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좌측 가슴을 16번을 그었지. 왜 그런 거냐고? 내가 그전 사건에도 밑에만 훼손했거든? 근데 이날은 난 많이 화가 났었어. 그래서 여자의 상징 두 개를 다 망가뜨렸지. 그만큼 난 화가 났었어. 그 다음에 뭐 했냐고? 그 여자의 흰 속바지를 입혔지. 젠장알. 이거 입힐 때, 그때 땀이 조금 묻었나 봐. 이번에 유전자 걸린 게 이거야. 내 비밀을 들켜버렸어. 그 다음에 뭐 했냐고? 그 손에 묶여있던 그 스타킹을 쭉 당겨가지고, 발에 묶어가지고 활처럼 휜 상태로 만들었어. 왜 그런 거냐고? 그런 장면이 오래 기억이 되거든. 평범하면 기억이 안 돼. 난 사진기가 없거든. 나를 위한 나만의 연출이지. 그리고 나서 그 교복 있잖아, 마이로. 그걸 덮어놓고 그 주변에 벽가리개로 몇 개를 덮은 다음에 오솔길 빠져나왔지.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잤어. 여기까지가 8차 사건의 가설 1.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기존에 발견된 정액 비형은 6차 사건처럼 옷길이 겹쳐 있다가 가족들 중 누군가의 것이 묻은 게 아닐까가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설. 다음 가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안녕.